제주바다의 모든 갑각류를 씹어먹어버리겠다. 하, 제주 해전 황계편. 영덕에 대게가 있다면 제주에는 황계가 있다. 사장님, 아유 우리 사장님 너무 잘생겼다. 아유 음식이 굉장히 이쁜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계 크림 우동은요, 제주 근해에서 잡힌 이제 황계를 이용해서 이제 크림 우동면을 이용해갖고 만들어놓은 이제 황계 크림 우동이에요. 우동인데 뭐가 파스타면인데요? 이제 파스타면을 이용했지만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가게가 오픈했을 때 오셨을 때 우동이다. 아 파스타가 아니다 라면이다. 아. 이거 우동이다라고 해서. 아 여기 동네 네.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우동이라고? 야 그거 두꺼운 우동 주라 이런 거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네 어르신들의 말을 이제 거역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금정리 어르신 분들은 크림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 자 그 다음 메뉴는. 황계 볶음 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계 육수와 약간의 이제 칠리 한 맛 같이 이제 매콤하게 아. 이제 볶아낸 황계 볶음 우동면이에요. 맛있게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칼같이 갈아온 뾰족한 내 식탐으로 맛있게 먹어주지. 우선 계다리 너부터다. 향이 엄청나. 와우. 이렇게 먹다가 게딱지 게딱지에다가 이렇게 돼. 욕망이 사장님이 눈. 아침마다 손질하는 황계 정성 듬뿍. 야 맛있겠다. 이 껍질 안에 숨어 있는 그 하얀 속살의 그 풍부한 단맛 이게 다 들어있어. 이 야, 재료 본연의 맛 살리며 볶아낸 우동 매콤하면서 고소합니다. 이 흐름 끊기기 전에 다음 음식 다음 우동. 여러분들은 파스타 드실 때 토마토 파세요? 크림 파세요? 저는 어렵죠. 크림 파예요. 아, 크림 같은 남자. 아, 부드러운 남자예요. 라고 촉촉하고 아우 크리미한 이 진한 향 너무 좋아. 아, 보통 게딱지 그렇게 하면 게 껍질이 간장게장에 밥을 이렇게 해서 드시잖아요. 아, 왜 면도 잘 이렇게 드시네요. 아우 고소해. 너무 고소해. 이렇게 하다가 밥을 이렇게 밥이 너무 작아 보여요. 황계 크림 우동이 어울린 소스. 이거 리조또가 따로 없네 진짜. 아유 그렇지. 아유 진짜 알뜰하게 드시네. 오맛. 와 간장게장. 진한 크림 와. 소스에 톡톡 튀는 날치알까지. 동네 어르신들 좋아할 만하네. 누가 간장게장만 밥도둑이라고 했나요? 동네 노인회장님도 와서 밥도둑이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으로는 네가 이겼어. 너무 맛있다.